대중 앞에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대화를 하기가 힘드네요. 아, 이 얘기는 대중 앞에서 말을 해야 될 일이시나 일이 맞나 보네요. 그런 건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발표를 하더라도 약간 조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부담 너무 많이 잡는 것 같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어릴 때부터 그러셨겠어요? 네. 예. 그럴수록 자꾸 해보셨어요? 피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약간 조금 많이 피했는데 지금은 좀 피하고 싶지 않죠. 떨리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돼요. 떨리는 건 당연하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하면 좀 덜 떨려요. 나만 떨리는 거 아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왜 덜 떠냐면 많이 해봐서 그래요.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방법은 많이 해보는 건데요. 저는 언제 이렇게 이걸 극복했냐면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 할 때 1학년 때 아나운서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아나운서 그러면 그냥 라디오에서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될 줄 알았더니 사회를 봐야 된다는 거야. 1학년 때 맨날 회식 자리 가면 사회를 보게 해요. 저보고 일어나서 사회 봐.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나도 술 먹고 싶은데 사회 보래. 사회 보면 또 웃긴 게요. 안 봐요, 선배들이. 지들끼리 떠들고 나는 나대로 사회보고 이게 좋더라고. 오히려. 청중이 신경을 안 쓰니까. 만약에 다 집중하고 자, 오늘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으면 떨렸을 텐데 나는 나대로 떠들고 선배들도 술 먹고 그러니까 안 떨리더라고.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지.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제 사회보라 그러면 네 하고 보게 되는 거야. 해봤으니인데 안 떨렸다는 경험이 있잖아. 이게 몸에 익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몸에서 한번 익은 거는 계속 가잖아요. 아, 그런 배려가 있었나? 몰라. 아침도 그래서 나는 떨리는 게 없어졌어요. 사회 보는 게. 그런 거 덕분에. 아, 결국은 많이 서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것까지 했냐면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했어요. 자꾸 무대 앞에 서야 되는 게 저의 일이잖아요. 훈련된다고 생각하고 놀이공원을 가면 노래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전 일부러 나가요. 연습하려고. 아주 어렸을 때는 좋아하더니 커서는 창피하게 생각해요. 아빠 또 나간다, 또 나간다. 나가서 막 노래 부르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가야 돼. 나는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좀 노력파예요, 저는. 유머 없는 것도 유머 있게 만들고 노력파예요. 나가서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한 6년 전인가 되게 떤 적이 있어요. 줄에 볼 때 떨었어요. 제가 첫 번째 줄에 볼 때 46살에 45살인가 하여튼 처음으로 줄에 봤어요. 제자들끼리 결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거절을 못하겠어. 우리 학원 제자들끼리 결혼을 하니까. 또 다 아끼는 제자들이고. 알았어, 해줄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릴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줄에는. 사회는 엄청 봤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나도 떠는구나. 안 해봤으니까. 주례를 그 이후에 5번 봤거든요. 떨까 안 떨까 이제?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똑같아. 그런 의미에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나오세요. 자, 한번 이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죠? 좋은 경험이에요. 자, 나오셔서 자기소개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잡아먹을 사람 없고 자기가 못한다 그래서 욕할 사람 없고 그죠? 우리 다 응원할 거죠? 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이름은 신동훈이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필라테스 쪽에서 가리키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만 알려줘. 하나만. 필라테스 하나. 동작이요? 동작 하나만. 너가 지금 기구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어야 돼? 네. 그럼 기구가 있다 생각하고 하면 그냥 기구가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기구가 있으면 좋을까? 공? 아니면 볼?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가볍게 운동하는 거. 복부에 힘 주시고 좀 밀어내신 다음에 엉덩이 뒤쪽으로 힘 주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쭉. 그 다음에 쭉 올라가. 호흡은 어때요? 호흡은 내려가면서 마시고 올라오면서 내쉬고. 오케이, 해볼게요. 자,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올라오면서 이름 뭐가 좋아요? 허리. 아, 내가 해야겠네. 허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미리 얘기 주고 하지. 그래요. 필라테스 하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6개월 됐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년 후에 내 모습 한번 얘기해봐요. 10년 후에는 이거 필라테스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갖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점을 좀 늘린 다음에. 오케이. 지금부터 얘기할 때요. 네. 자, 이 전형적인 건데요. 네. 떨리면 자꾸 천장을 봐요. 그죠? 네, 그러지 말고요. 아, 여기 참 인상 좋으시죠? 이분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이분한테 얘기하다 그 다음에 요분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자, 이분 보고 얘기합니다. 10년 자. 10년 뒤에는 제가 지점을 한 3개까지 더 낸 다음에. 그렇죠. 베트남이나 해외 쪽으로 해서 뭐 교육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해서. 그 다음 이쪽 보시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사업을 번창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계신 분 보면서. 예, 네,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목적을 만들어 놓는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허. 많이 벌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품은 이제 요리하는 게 원래 꿈이었는데. 그래요. 우리 쪽으로 해서 뭐 가게나 식당 같은 거 그런 건물 하나 사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꿈입니다. 박수! 너무 잘하시죠? 예, 네, 들어가시면 돼요. 뭐 잘하시는구만. 어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자, 해보니까 다음에 하라면 또 하겠죠? 그니까.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힘들더라도 어디 동창 모임 가서도 일어나서 건배사 한번, 내가 건배사 하나 할게. 이거 한마디 하고. 일부러. 죽지 않죠, 건배사 했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져요. 자꾸 해보면 괜찮아요. 제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또 얘기하는데, 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야. 근데 뭐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두려움과 설레임은 같은 거다. 신체 반응이. 자, 대표적인 설레임. 첫 키스하기 전에. 안 해봤잖아. 엄청 설레이지. 그걸 두려워하진 않아. 아, 물론 지금 뭐 그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오빠랑 첫 키스를 하는데 그거 두려워하겠어? 설레이지. 근데 막 진땀 나고 가슴 벌렁벌렁하고 막 그러잖아. 막상 해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야. 그 오빠랑 100번 했어. 설레니까 안 설레요. 떨리진 않아. 똑같은 거야. 그죠? 이거 100번 했어. 떨릴 리가 없지. 100번 했는데. 아우 또 하는구나. 아 그래. 제 꿈은요. 지겨운 거야. 꿈은요. 이러면 같은 거야. 설레임과 두려움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두려움이 나는 설레임이다. 설레임은 뭐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설레임인 거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두려움인 거야. 근데 부정적이 뭐가 있어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나는 발표를 잘할 거고 아주 나는 정말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올 거야. 나는 상상하고 있고 난 망신을 당할 거야. 머리가 하얘질 거야. 중간에 말을 멈출 거야. 이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요. 설레임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건배사도 하시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김경아 선생님. 어디 계신? 아, 예, 예. 목소리에 힘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포인트 잡기 어렵다. 클로징이 안 된다. 자, 힘이 없으니까 자신감 없게 느껴지는 거네요. 그죠? 자신감 없으면 목소리 힘도 없어지고, 두 개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하셨어요. 쇼호스트 수업을 받으러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성 훈련이에요. 아나운서보다 쇼호스트가 목소리가 커요. 보통 방송할 때 이렇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기회고요. 시장 가면 그렇죠. 마지막! 뭐 이러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도 어떻게 목소리를 크게 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했다는 게 목소리부터 키워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자신감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목소리부터 키우자. 그래서 뭘 제일 많이 합니까? 영업사원들이 이제 앞에 출근할 때 거울 보면서 아자! 넌 할 수 있어! 하고 소리 지르라 그러잖아요. 힘을 주면서 막 조회할 때도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면 자신감도 올라가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되도록 배 힘 주고 큰 소리로 31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자,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이런 문제 시작. 배 힘주고 시작. 한명숙 총리는 오늘 한명숙 총리는 배 힘주고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오케이. 자, 어미 끝에를 바꿔볼게요. 자, 이게 같은 목소리인데도 어미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발표합니다. 발표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죠? 이쪽으로 모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떤 차이예요? 어미 끝을 자르는 거야. 그럼 자신감 있게 느껴져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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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자,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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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흉내 내면 확신합니다. 다 끌었어. 확신합니다. 잘라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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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없게 느껴지는 거는 목소리 크기도 있지만 어미도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해볼게요. 뉴스입니다. KBS 뉴스입니다. 이거 봐. KBS 뉴스입니다. 어미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 말할 때. 그래서 리딩할 때 말 끌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을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만 해도 큰 목소리를 안 돼도 사람이 자신 있어 보여요. 말투가. 그거 좀 조언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어. 포인트 잡기가 어렵다.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도움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네. 한 3개월 됐었는데. 네. 근데 물론 아직 그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긴 한데 말을 하다 보면 좀 장황하게 되고 어느 부분을 이제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가 잃어버려요.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김경아님만 그래요?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말하는 데 막 정확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 그럼 훈련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게 종이컵 가지고 스피치를 해보는데요. 1분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종이컵 시작하세요. 정말 장황하게 하시는지 몰라 그래요. 종이컵.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종이컵. 종이컵은 일단 쓰기 편하고 음흠. 그리고 씻지 않아도 되고 일단 편한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좋아요. 예.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훈련을 매일 한번 해보는 혼자 있을 때 창문, 종이컵, 벽, TV 이런 훈련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한 얘기를 정리해서 한번 더 해보면요. 발전이 있어요. 제가 썼던 방법이어서 그래요. 전 종이컵 갖고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여서 할 수 있고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지금 얘기를 못 꺼내잖아요. 아직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내가 목적을 갖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 근데 앞으로는 비즈니스 스피치잖아요. 비즈니스 스피치를 안 해본 사람이 3개월 만에 비즈니스 스피치가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지. 그렇게 누군가를 설득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 힘들더라도 자꾸. 매일매일 한 가지 주제로 하나만이라도 쌓이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말이 툭 터질 때가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요령을 알려줘도 내가 평소에 입을 안 벌리고 스피치를 안 하는데. 그것도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 인풋도 많이 있어야 돼.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고. 혹시 책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책 보는 걸 표현해야 돼, 진짜. 책을 봤으면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네이버에 그 책 파는 남자 김효석 치면 팟캐스트가 하나 나와요. 한 700권 정도를 제가 읽었는데 이걸 읽어줘요, 책을. 팟캐스트에,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냥 책 파는 남자 김효석 치면 나와요. 팟캐스트 방송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스피치 훈련을 하는지. 책을 그냥
그냥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요약해서 읽는 훈련을 제가 하는데 그걸 혼자 하기 모여서 올린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